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의 물,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 종교 개혁기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아드 폰테스입니다. 영적인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드 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어떻게 들려주고 있느냐, 그야말로 근원을 찾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할 때 그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강조되어 있는데 늘 윤리적 도덕적 언어가 아니라 그 본성을 따라서 제 기능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원래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상급들을 쫓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만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그 부르심은 고귀한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 강물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그런 싸움을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